두뇌선 끝이 두 갈래에서 세 갈래 나눠진 경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로 3대선이 있습니다. 가로가 뭐예요? 감정선, 두뇌선,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은 가로 3대선으로 제일 중요한 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로 3대선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선이 어떤 선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선이에요? 중간에 있는 이 두뇌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이 두뇌선은 위아래 중심을 잡아주는 선인데요. 생명선이 조금 부실하다라고 해도 두뇌선이 확실하고 선명하면 재물을 모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정선이 조금 부실해도, 감정선이 약하고 끊어지고 꼬였다라고 해도 두뇌선만 선명하고 확실히 나와 있다면 재물 운세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두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한 가닥은 제2화성고,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요. 요 구역이 제2화성고인데, 제2화성고는 현실적인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보통 이쪽 구역으로 뻗는 분들이 예, 현실적인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돈을 모으시는 탁월한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가닥이 어디로 가요? 또한 가닥이 이 수성구 위쪽으로 뻗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물운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닥은 어디로 내려가요? 월구 하단부로 내려가죠. 자, 월구 하단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월구는 창조력과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구역인데, 이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뇌선이 세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있으면서도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세 갈래 갈라져서 좋다라고 하면 네 갈래, 다섯 갈래는 더 좋지 않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세 가닥까지만 좋습니다. 네. 네 가닥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면 마음의 안정,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에너지가 오히려 분산이 됩니다. 네. 안 좋습니다.